드시던 과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재료는 꿀로 만든 덩어리고 가루는 옥수수 전분 가루 묻혀서 만들 거예요. 옛날엔 누가 드셨다 그랬어요? 재료는 무슨 덩어리? 꿀덩어리. 가루는 무슨 가루? 옥수수가루. 좋아요. 근데 딱딱하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그래서 삼촌이 구멍을 뚫고 손으로 늘려서 이 딱딱한 꿀 덩어리를 엄마 머리카락보다 얇게 뽑을 거예요. 16,384가닥 얇게 뽑아볼게요. 처음에 한 가닥을 꼬아 짜장면 뽑듯이 둘, 2더기는 4, 4더기 4는 8더기 8, 16더기 16, 32, 32, 64, 64, 128, 256, 512, 1024, 2000, 4000, 8000, 마지막 16000. 가장 얇은 실이야. 짠. 어때? 함줄 잘했어? 네. 박수 쳐줘. 바늘 갈라서 뒤가 안 보여. 하이라이트. 우와. 안 달라붙은 이유는 무슨 가루 때문에? 옥수수 가루. 옛날에 누가 드셨어? 이글티. 재료는 무슨 덩어리? 꿀덩어리. 좋아. 근데 실만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으니까 안에다가 맛있는 고명을 넣을 거야. 아몬드, 땅콩, 검은깨, 견과류. 실은 살살 녹지만 아몬드가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야. 돌돌돌돌 말아 먹는 거야. 맛있겠지? 네. 옛날엔 누가 드셨다고? 네. 이따가 엄마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저기 확실히 말해, 알았지? 네. 먹고 싶으면 또 와 꼭 와. 네. 이거 사실 지금 사고 들고 다녀도 문제는 없어서 지금 사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다니까 뭐 엄마가 뭐. 우와, 머리카락. 이따가 또 봤으면 좋겠다. 잘 가. 손바닥. 맛있게 드시고요. 얼려 드세요. 이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호텔에는 난로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만. 냉장고는 집에 와서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크리스피해서 더 맛있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영어로 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뭐 이에 끼면 차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원래 남는다면 그렇게 드셔보세요.